다음 달 8월, 캐나다에서는 매혹적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관찰할 수 있다.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활발하게 활동한다. 올해는 8월 12일 밤과 8월 13일 새벽 직전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 얼스스카이는 늦은 밤이 깊어지면서부터 새벽 직전까지 이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성우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까지라고 말한다. 나사는 페르세우스 자리는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데 133년이 걸리는 해성 709P 스위프트 터틀에서 유래했다고 한다. 우주국은 또한 이 유성우가 올해 최고의 유성우로 꼽힌다고 덧붙였다. 페르세우스 자리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불덩어리 자리이다. 이는 유성 충돌 자체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빛과 색의 큰 폭발이라고 나사는 설명했다. 빛의 쇼를 보고 싶다면 도시를 벗어나 더 어둡고 외진 곳으로 향하는 것이 좋다. 눈이 어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성우는 20분 이상 관찰하는 것이 좋다.